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연준이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뭐 0.25% 인상 가능성이 99%에 달할 정도로 일단은 7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규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의장을 통해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힌트를 주어질지 일단은 그것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한 단계 좀 다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이제 매파적인 성격의 발언을 내놓는다고 하면 주가가 한 차례 일단은 좀 멈췄다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FOMC 관련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좀 막바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일단은 2차 전지가 최근에 상당히 좀 약간은 좀 과열권이 아닌가.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에코프로가 이제 90만 원대 이제 쇼스퀴즈 관련돼서 언급드렸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벌써 13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에 이제 스치기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 그룹주 이제 포스코 그룹 그리고 어제는 이제 LS 그룹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일정 부분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흐름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과열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의 가치 동참할 수 없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로 좀 접근해봐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고 실적이 좋으면서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그 배당도 일단 일정 부분 괜찮게 주는 그런 삼박자를 갖춘 그런 기업을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고 수급도 좋으면서 배당이 있는 종목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은행주들 실적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죠. 뭐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제 건전성 강화 요구에 따른 이제 그 금융당국의 이제 배당보다는 이제 건전성 강화를 좀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금융주라고 하면은 배당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이 좀 주가를 좀 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기 배당금을 주당 배당금 510원 좀 발표를 하고 올해 두 번째로 자사주 소각을 3천억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올해 누적 규모는 약 6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이면서 배당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지배순이익이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약 12% 정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배당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은 4만 7천 원, 8천 원, 5만 원대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해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배당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좀 많이 소외감을 많이 느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되는 그런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대안주로서 오늘 KB금융 배당과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실적과 배당, 저평가 3박자를 갖추고 있는 KB금융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